너 뭐 하는 거야 지금? 이거 우리 돈 아니잖아. 내놔, 엄마 돈이야. 아니, 다 들었어. 엄마랑 오빠랑 하는 얘기, 오빠가 하는 얘기. 가지 마. 그만하자, 엄마. 야, 엄마 그거 은행 가서 찢어진 거 포기해, 엄마도. 아니, 엄마는 포기 안 해. 내놔, 얼른. 그거 찢어진 거 은행 가서 제대로 된 소파로 바꿀 거야. 바꿔준대. 아, 정신 좀 차려. 자식이 나 하나뿐이야? 엄만 내 엄마만 아니고 오빠한테도 엄마고 차림언니한테도 엄마야. 오빠 말 언니 말이 다 맞다니까? 틀린 말 아니라니까? 8억을 다 구할 수 있어? 다 구한데도 어떻게 갚을 거야? 그 큰 돈이 우리가 세탁소에서 갚을 수 있는 돈이냐고. 우리가 갚을 수나 있는 빚이냐고.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할 거야. 시간 없다는 선생님 말씀 까먹었어? 너 눈 뜨고 나랑 무림이 차림이 넷이 이 악물고 살면 그까짓 돈 왜 못 갚어? 갚을 수 있어. 마음이 중요하지. 마음만 먹으면 왜 못 갚어? 오빠 언니 인생, 엄마 인생 내 빚만 갖고 살라는 거잖아. 나 싫어. 아, 싫다고 싫다니까. 식구들 눈치 보여서 나 숨도 못 쉬겠어 엄마. 그 주사 맞기 전에 나 숨 막혀 죽을 거고 그 주사 맞고 나서도 나 식구들 때문에 숨 막혀 죽을 것 같다니까. 해볼 때까지 해봐야지. 나 때문에 집안 꼴이 이게 뭐야. 나 안 해. 내가 안 한다고. 제발 더 이상 나 좀 비참하게 만들지 마 엄마. 내놔. 엄마는 죽어도 포기 안 해. 내놔. 내놔. 아쉬운 소리 좀 하지 마 제발. 내놔. 내놔. 그 돈은 어쩌고 있을까? 그 돈? 그 돈 아직 있을까? 아유, 주인이 와서 벌써 버갔겠지. 그때는 급해서 그냥 임시로 다 묻어놓은 거 아니야? 그렇게 큰 돈을 은행도 아니고 그 산에다 묻어놓고선 마냥 두었겠어? 그렇겠지? 왜? 아까워? 아깝기는 뭐 우리 돈도 아니고 임자 있는 돈이잖아. 돈 주인은 좋겠다. 돈 주인 얼굴 생각나? 아, 그럼 당연히 생각나지. 그게 어디 까먹을 얼굴이냐? 어우, 아주 그냥 거박스럽게 생겼지만은 누구런 거 그냥 숨금 목걸이로다가 목에서 칭칭 감고 곰인지 호랑인지 문신도 있고.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겼으면 우리가 얼마라도 몇만 원에도 집어왔을까? 아, 이럴 때 며느리한테 손 안 벌리고 좀 좋아. 아, 등시한 애가 몇만 원 정도 끊어오면 티도 안 날 텐데. 왜? 다시 가볼까 그럼? 아, 농담한 거야. 거기 어디라고 또 가? 그러다 또 산속에서 길 잃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서 누나 말대로 고려장 되게 딱 좋던데. 맨날 거기 돈 무덤에서 본 돈 생각나. 당신은 아니야? 아이, 벌써 봐가고 없겠지. 당신 말대로 여태 있겠어? 그게 주인 없는 돈이면 얼마나 좋을까? 아, 주인 없는 돈이 이 세상에 어딨어 근데. 잊어버려. 아.
왜? 시간 얼마 없어. 바로 들어가 봐야 돼. 바다, 오빠 거잖아. 이러. 오빠 말대로 나 깜깜하게 사는 거 적응했으니까 이렇게 이대로 난 살면 돼. 그래, 씩씩하게 잘 살 수 있어. 갈게, 오빠. 다림아, 오빠 원망하지 마. 나 할 만큼 했어. 태비야, 차림 언니한테 문자 보내줘. 왜? 나 구걸하러 온 거 아니야. 인상 좀 펴, 언니. 나 인상 쓴 거 보이니? 나라도 언니 입장이라면 인상 팍 썼을 거야.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. 언니 얼굴 안 봐도 당연하지 뭐.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어. 왜? 언니 집에 안 들어와도 돼. 들어오지 마. 엄마가 보낸 거야? 엄마도 동의한 거냐고. 내가 포기했어. 돈 없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. 언니 원룸 뺀다고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니야. 원룸 빼도 택도 없어. 그러니까 엄마한테 확실하게 안 한다고 말했으니까 언니 집에 들어오라고 안 할 거야. 걱정하지 마. 언니, 나 여기까지 왔는데 점심 사줄래? 배고파. 점심시간 다 끝나간다니까, 얘가. 직장인이 마음대로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그럴 수 있는 줄 알아? 사회생활을 해봤어야 말이지. 점심시간 끝나가는 줄 몰랐어. 가. 바빠. 언니,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? 가라니까? 내가 창피해? 누가 언니 동생 시각장애인인 거 알아볼까 봐. 나 빨리 꺼져? 야, 야, 그런 거 아니야. 나도 점심 못 먹었어. 진짜 점심시간 끝나가서 그래. 내 자격지심이지. 맞아, 언니 나한테 그런 사람 아닌데. 자꾸 내 속이 콩알만해진다. 미안해. 얼른 들어가, 언니. 너는 네 속에 있는 생각 다 입 밖으로 꺼내고 살 수 있니? 그래? 아니. 그래. 나도 그래. 미안해 그 말 너 꼭 듣고 싶지? 듣고 싶으면 해줄게. 모르겠어.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. 30년 한 방에서 너랑 같이 살다가
이제 겨우 독립해 나왔어. 나 좀 내버려 둘래? 네 옆에 있으면 나 항상 죄인 같았어. 그 방은 감옥이야. 감옥에서 탈출한 게 미안해해야 할 일이야? 간다.